안녕하세요. 은희맘 집밥입니다. 네, 오늘은 이 알감자를 한번 조림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게 지금 한 600g 돼요. 이거를 껍질을 깨끗하게 잘 씻었어요. 수세미를 씻고 흠이 파인 데는 잘 파내고 해서 뭐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는데 일단 이거 삶아서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붓지는 마시고요. 좀 자박자박하게 그렇게 물을 붓고요. 그래서 좀 아린 맛을 좀 빼내야 되겠죠? 물을 붓고 여기다가 소금을, 꽃소금인데요. 꽃소금을 한 3분의 1 스푼 붓고 나서 이걸 한번 삶아 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삶을지는 그냥 제가 한번 보통 한 10분? 뭐, 근데 이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작은 감자잖아요. 그래서 10분까지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한 보고 젓가락으로 한번 찔러보고 젓가락이 거의 들어가면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삶아도 맛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삶아 볼게요. 네, 감자가 지금 조금 삶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약간 양념 감자에 약간 더 쉬울 고명이라 그럴까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쪽파가 있으면 좋은데, 전 쪽파가 없어서, 대파 중에 가는 부분을, 이거를 준비해서, 한대 정도, 이걸 한번, 좀 잘게 한번 썰어 볼게요. 뭐, 청양고추도 되는데요. 저는 청양고추는 아이들이 좀 매울 것 같아서 준비를 안 하고요. 대파를 하겠습니다. 잘게 썰어 주세요. 네, 감자가 삶아질 동안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이 한 4스푼 정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더 넣겠습니다. 4스푼입니다. 4스푼, 일단 4스푼 할게요. 그리고 고추장인데요. 고추장을 제가 한 수를 좀 크게 떴어요. 근데 일단 고추장, 고춧가루 안 넣고 고추장으로 할게요. 큰한 스푼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수북히 한 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마늘이 한 스푼이에요. 마늘 넣고요. 네, 간장 4스푼,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들어갔고요. 그다음 여기다가 매실을 한 스푼 넣겠습니다. 매실이 한 스푼. 한 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하고 조청을 넣어야 되는데요. 제가 설탕은 나중에 넣을게요. 넣고. 일단 조청인데요. 조청이 이게 한두 스푼이에요. 조청은 좀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가늠하기가, 계량하기가 힘든데, 아무튼 이걸 해가지고 거의 한두 스푼 정도, 한두 스푼 넣겠습니다. 네, 조청을 숟가락 수북게 떠지 않고요. 좀 이렇게 좀 깎아서 한두 스푼 넣었고요. 여기다가 물을 100cc를 넣겠습니다. 졸일 때 물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cc 넣을게요. 참기름 통째는 나중에 뿌리도록 하고, 간장이랑 그런 거는 나중에 추가로 또 넣겠습니다. 네, 큰 감자하고 작은 감자가 섞여 있었어요. 작은 감자는 미리 또 끄집어 냈습니다. 이게 한 물이 끓고 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찌면 되겠어요. 물을 제가 조금밖에 안 넣었기 때문에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물기를 걷어놓고 이제 한번 조림해 보겠습니다. 네, 감자를 이렇게 다 건져놨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식용유를 한 두 스푼 정도 붓고 나서 감자를 5분 동안 좀 이렇게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그래야지 감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그거 하겠죠? 반질반질도 하지만요. 이 감자가 이렇게 좀 쪼글쪼글하니 할수 있도록 일단 식용유 두 스푼 넣고 이걸 한번 볶아줄게요. 네, 5분 동안 노릇하게 구워주었고요. 아까 준비한 양념장을 부어서 한번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세게 젓지 마시고 살살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린 맛은 아까 소금 약간 넣고 삶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감자의 아린 맛은 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제 팔팔 끓으면은 그 나머지 양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물이 좀 많이 졸아들었는데요. 설탕을 한번 아까 조청을 2스푼만 넣었거든요. 그 설탕을 한 2스푼 넣겠습니다. 네, 국물이 거의 졸여졌고요. 밑에 국물은 조금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네, 불을 끈 다음에 파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참기름하고 통깨를 넣을게요. 통깨 조금 뿌리고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도 조금 넣을게요. 다졌습니다. 네, 고추장을 좀 넣었어요. 달고 좀 짭짤하게 이 고구마 알감자 알감자 조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고추장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간장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아린 맛도 미리 삶아서 뺐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요리 유튜브 말고 은이맘 집밥이잖아요. 그거 말고 은이맘 노래라는 노래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고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